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찾아서 모아왔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단일 위협이다라고 말한 셀럽이 있었습니다. 폴 튜더 존스, 헤지펀드계의 억만장자 투자가인데요. 지난밤에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 즉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much worse, 더 나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60에 채권 40을 담는 공식은 이제 absolutely dead, 이미 죽은 지 오래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주식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속도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제 수익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폴 튜더 존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생각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오늘 뭐 베이지북에도 물가는 높다라는 식의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같은 그 CNBC 인터뷰에서 이미 와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했고요. 주식시장의, 금융시장의 굉장히 큰 위협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반의 큰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이제 뭐 질문하니까 지금 이제 전체 이제 뭐 수조원의 재정과 그다음에 통화부양책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예금 외에도 3조 5천억 정도의 지금 유동성이 돌고 있어서 이것이 항상 이런 미지병 드라이 파우더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인플레를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지금 방아쇠가 되고 있다. 일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가만히 냅둘 뭐 미국 정부도 아니고요. 또 증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우리가 항상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폴 튜더 존스가 그래도 좋은 어드바이스는 주고 갔어요. 자, 이 시기에 어떻게 투자하라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째 팁스 물가 연동 국채를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투자를 해라. 그다음에 고정 자산 금리는 피해라. 요 두 가지를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주식 시장은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꽤 괜찮은 수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큰 위협이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식시장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폴 튜더 존스의 이야기,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뭐 걱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시장이 완전 꺾일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이번 셀럽은 두 명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증권가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 말말말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최근에 레비뉴 그로스, 수익 성장성이 낮아지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것과 반대로 이 넷플릭스의 최근에 이 멀티플 익스펜션, 확장은 너무 과했다, 즉 주가가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춰 잡고요.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CNBC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시 지난밤 있었던 CNBC 프로그램에서의 말말말입니다. 사람들이 want to sell it, 그것을 팔고 싶다면 good luck to them, 그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라고 다소 비꼬는 듯한 풍자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넷플릭스가 great performer, 아주 훌륭한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디즈니도 넷플릭스도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대한 이 상반된 의견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넷플릭스와 관련된 미국에서도 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님은 어떻게 보세요, 넷플릭스? 요번에 이제 이렇게 크게 된 건 오징어 게임이 큰 영향을 했고 또 넷플릭스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오징어 게임 체육복 딱 입고 나왔어요. 그 실적 발표했는데 자. 넷플릭스의 뭐 이 매출 뭐 이런 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가입자 수거든요. 가입자 수인데 3분기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시장에서는 350만 명 정도가 또 추가 가입을 한다 그랬는데 438만 명이 그쵸. 지금 됐고요. 4분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상치가 850만 명입니다.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넷플릭스는 어쨌거나 850만 명인데 자 그럼 다운사이드는 뭐냐. 이렇게 지금 크고 있는 OTT 시장과 이런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규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다운사이드인데 그거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76%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이제 망 사용료 내라. 망 사용료가 만약에 지급한다면은 SK 브로드밴드에게 272억 정도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만 주냐? 다른 데까지 다 주면 한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운사이드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지금 실적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친구 짐 크레이머 얘기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플릭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는 최영 고문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스페이스 X가 테슬라보다 더 가치가 높은 회사가 될 거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자, 테슬라와 스페이스 X 가운데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설문 질문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가운데 more attractive investment,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건 어느 쪽입니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potential,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value of company,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 모두에 스페이스 X 를 응답한 사람이 63%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우주 관련 이슈가 큰 게 하나 있죠. 그럼 마지막 이야기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자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네. 오늘 뭐 테슬라의 실적도 발표가 됐고 네. 또 때마침 우리나라가 이 누리호 1호를 발사하는 그러게요. 날이기도 하고 네.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궁금한 이야기, 아까 뭐 방송 전에 저한테 여쭤보셨지만, 스페이스X냐, 테슬라냐. 아, 저는 스페이스X,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이제는 전기차보다 우주 쪽에 더 눈이 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자본이 일론 머스크의 시선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네. 스페이스X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야 족족 다 게임 체인저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테슬라는 지금 경쟁자가 지금 한 20개 넘게 지금 생겼어요. 네. 근데 스페이스X는 경쟁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블루오리진하고. 블루오리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치 면에서 그다음 이 어떤 산업적인 면에서는 스페이스X가 훨씬 더 유리하지만 저는 요거를 약간 외연을 확장하자면은 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실 겁니까? 하면은 저는 뭐 단연코 뉴럴 링크입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계하는 결국은 이게 끝에 가서의 마지막 소위 말하는 이 생태계의 최상위에 올라가야 될 뭐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놓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터널 파는 것부터 해서 태양광 에너지, 그다음에 페이팔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시스템 스타링크도 갖고 있는데 그쵸. 스타링크가 이제 커지고 이것이 더 최종 목적지는 제가 보기에 뉴럴 링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시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두 개보다는 뉴럴링크가 더 낫지 않겠냐 개인적인 뭐 취향입니다. 네, 네, 뉴럴링크와 관련된 이슈가 더 결국에는 최종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닐까라는 네. 지향점을 확인해 보면 그쪽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뭐 테슬라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면 오늘 실적을 봤는데 네. 실적이 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요즘 뭐 칩 부족 때문에 뭐 생산이 안 된다 뭐 난리들인데. 네. 중국 아니 뭐 일론 테슬라는 뭐 그런 거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중국 내에서 불매 운동에 불구하고도 네. 지금 중국에서 지금 굳건하게 1위와 신장세를 지금 거의 지금 뭐 100% 이상의 지금 신장이 갔기 때문에 네. 결국은 테슬라라는 뭐
그 대표하는 그런 이름보다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의 선도 주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뭐 좋은 실적들 137억이면 작년도 비해 지금 뭐 두 배 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 지금 뭐 16조 지금 마의 16조를 지금 뚫었기 때문에 자 이, 테슬라는 이제 탄탄대로 뭐 악재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거야 기술적으로 항상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테슬라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네. 경쟁자들이 얼만큼 치고 나오느냐가 사실 뭐 게임 관전 포인트지 테슬라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심하지 말자. 테슬라의 실적 결국에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치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뭐 움직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좀 견조하게 800달러 중반대에서 가격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웅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리츠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객님. 네.